조상님 꿈꾸면 무조건 좋은 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거는 참 좋은 질문이세요. 조상님이 이제 꿈에 어떻게 나오시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옷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하얗게 깨끗한 옷을 입고서 편안하게 이제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오시면 그거는 좋은 꿈입니다. 근데 젖은 옷을 입으셨다든지 맑은 옷을 입고 나오셨다든지 그런 옷을 입고 나왔으면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편안하게 계시지를 않는다는 꿈이죠. 꿈에서 계속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와서 뭐 화를 낸다든지 네. 아니면 막 뭐 때린다든지 네. 아니면 막 운다든지 이런 꿈은 그러면은 네. 차라리 꿈에 조상님이 나오셔서 막 우셨다 그러면 우는 거는 차라리 좋은 꿈입니다. 만약에 이제 또 조상님이 나오셔서 때렸다 네. 때린 거는 안 좋죠. 네. 그러면은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와서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거는 네네. 뭘 원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자손으로 말한다면 너가 오늘 사고수가 조금 있을 것 같으면 걱정이 될 일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거를 일러 주시려고 꿈에 나타나셔서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고 또 몇 달 전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은 또 그 꿈을 꿀 수도 있고 그렇죠. 돌아가셨는데 아직 이승에 좀 미련이 많이 남아서 하늘 좀 풀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꿈을 꾸신다면은 그 조상님은 꿈에 한 번만 뵈시지를 않고 계속 뵈시겠죠. 한이 많아서 이제 가신 조상이 나를 좀 이런 거를 좀 풀어다오 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뵈시지는 않을 거예요. 자주 뵈시죠. 좋은 데를 좀 보내다오 저승을 좀 가는 길을 편안하게 보내다오 하는 분들은 꿈에 자주 뵈지요. 네. 그런 분들은 혼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선생님 같은 분한테 한 번쯤 연락 드려서 그런 분들은 조금 이런 데를 찾아가셔서 좀 상의를 해서 조금 그냥 잘 풀어줘가지고 좋은 데로 보내주시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네.